반갑습니다. 수능특강 영어독해 2022년이죠. 8강, 우리는 5번에서 5, 6, 7, 8번까지 할 겁니다. 자, 5번, 6번이 백신 개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신의 그 최근의 상황과 조금 맞아떨어지니까 수능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해보겠습니다. Like other medicinal product, 다른 이게 medicine 하면 의약, 의 이런 뜻입니다. 자, product가 제품이죠. 다른 의약 제품처럼 백신도 are produced 만들어집니다. By the bio pharmaceutical industry,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서 이렇죠. And have to meet the same standard.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백신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똑같은 기준을 안전과 efficacy 효능이죠. 효능에 있어서 as other drugs 뭐처럼 다른 약처럼 or medicines carry some risk. 그 이제 다른 약들, 모든 약들이라는 것을 risk, 위험을 갖고 있어요. which 이 말은 이렇게 앞문장을 받은 거예요. has to be balanced. 아, 앞문장을 받은 게 아니네. 자, 뒷부분을 보시면 뭘 가지고 있어? risk, 이 위험을 갖고 있는데요. 이 위험이라는 것이 has to be balanced against the benefit provided. 제공되는 이익과 맞춰서 균형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만 많으면 안 되잖아. 그 약으로 먹을 수가 없죠. 그지? There are particular issues with the vaccines, however. 하지만 백신은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별한 issue, 문제가 있어요. 백신에는 since, 왜냐하면 most are designed. 이 대부분의 백신이란 것은 디자인하면 만들어지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만들어집니다. To provide protection.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무엇에 대한 보호입니까? Against the future infection이에요. 지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래 감염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제공되는 거죠. And there are, therefore, 그래서 are administered,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행정하다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집행하다, 투여하다라고 해석을 됩니다. 그래서 투여가 됩니다. To healthy people,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 맞죠. 이 건강한 사람은 have to take the risk. 그래서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Unwanted side effect. 원하지 않는 side effect가 부작용이에요. 그죠? 최근에 이제 백신 맞고 부작용을 외국에서 이렇게 소식이 많이 전해지더라고. 원하지 않은 부작용을 겪어야 됩니다. Due to 뭐 때문에? Immune system activation. 이게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활동시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면역 체계의 활성화 때문에 부작용을 원하지 않는데도 겪어야 한다는 얘기죠. This, 이 사실은 along with, 무엇과 함께 이렇게 됩니다. 뭐와 함께? The relatively high financial returns of vaccines. 백신의 재정적인 return이 돌아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입니다. 수익이 높은 것과 함께 이 사실은 has discouraged 낙담시킵니다.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의약품 회사가 from 뭐하도로 working in this area of drug development 이런 백신 개발의 분야에서 일하는 걸 낙담시켜서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수익은 좋아.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익이 낮아야 돼. 별로 돈도 안 내는데 그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위험도 있고 이러니까 개발을 조금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이 그죠 난리가 났죠. 막 주식도 오르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주식 주린이거든요. 그냥 아는 분 얘기 듣고 20만 원만 어떤 바이오에 넣었거든요. 근데 몇 달 있다가 까먹다가 다 팠는데 다섯 배가 올라가고 1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얼른 뺐죠. 그래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구나.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자 재미로만 저는 제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When I joined the industry 1980년대 산업에 내가 이 제약회사 산업이네요. 그지? 이 의약품 산업에 내가 합류했을 때 어디서 일했습니까? Immunology Department 면역학이네요. 그죠? 롤로지 붙으면 학문이에요. 면역학 부서에서 내가 일했을 때 There was absolutely no interest, 흥미가 없었어요. In developing vaccine,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면역학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I had previously worked. 내가 그 전에는 어디서 일했냐면 tumor. 이게 이제 종양이죠. 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mmunology unit에서 일했어요. 종양 면역학 이 유니트가 부서라고 해석했는데 병원에 갔으면 이제 유니트 이러면 병동으로도 많이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종양 면역학 병동에서 일했는데요. Who's long term aim? 자, 여기 종양 면역학 병동 부서는 장기간의 목표가 뭐냐면 to discover 뭘 발견하는 거야? How the body uses the immune system? 어떻게 몸이 면역 체계를 사용해서 to fight cancer 암과 싸우는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목표죠. Armed with this knowledge, 이런 지식으로 무장한 채로 it might then be possible.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vaccinate against the disease. 그러면 이렇게 암을 싸울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 지식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지식으로 그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동사요. 예방 접종하다. 근데 실제로 a cancer vaccine, 암 백신이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최근에 도입이 된 거예요. 소개가 됐죠. For human papilloma virus, 예,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이거 딱 보고 많이 들었는데 사전 찾아봤거든요. 그지? 자궁암. 여기 근데 나와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조금 젊은 나이에, 그지? 남자, 여자 둘 다 맞으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it's helping to revive industrial enthusiasm. 그래서 이 사실은 백신이 개발됐잖아. 암을 예방할 수 있잖아. 이 맞으면 암에 안 걸리는 거야. 자궁경부암이. 그래서 이게 산업의 열정을 revive, 부활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단 말이야. 일반적인 백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안 걸리니까 뭐 폐암, 위암, 대장암 다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면 최고잖아요. 그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상위 3%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전부 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얘기하는데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돈도 오고 명예도 옵니다. 아시겠죠? 상위 3% 애들은 좀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세요. However, 하지만 this vaccine은 is still based on 여전히 뭐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the conventional principle of immunizing health individual. 그러니까 접종을 할 때, 그지? 건강한 개인에게 접종을 하는 전통적인 원리의 기본을 하고 있단 말이야. To prevent possible infection. 발생 가능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지? 미래에 발생한 바이러스에 의해. The point of the tumor immunology approach. 그래서 종양 면역학 접근법의 요지는 뭐냐면 is that it should be possible 가능해야 할 것이다 to develop a therapeutic vaccine 치료적인 백신도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방 백신이었잖아. 하지만 이제 걸린 사람도 치료할 목적으로 백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질병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일단 it has become established 그 예방 목적의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 말입니다. Attempt at producing true cancer vaccines along these lines. 자,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진정한 암 백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시도가 있어 왔죠.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그리고 the work is slowly producing encouraging result. 그리고 좀 서서히, 그지? 결과가 격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무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자궁경부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좀 무섭네요. 자, 정답이 몇 번입니까? 일단 백신 개발이죠. 백신의 비용이 치솟고 있다. 탈락이죠. 백신을 거절한다. 아닙니다. 지금 약간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백신 개발은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어. 약간 미래지향적인 글로 끝났잖아요. 백신 제조에 있어서의 복잡성. 제조 얘기 안 나왔고요. 빠진 부분이 뭡니까? 현재 의학, 백신 얘기가 안 나왔어요. 탈락이에요. 3번이네요. 그지? 자,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앞에 헛소리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볼게요. In the early 1800s, 1800년대 초반에 mathematicians and physicists,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조세프 푸리에가 recognized that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as the sun's energy or radiation 자, 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나 복사가 뭘 통과할 때? 대기를 통과할 때. And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1번이에요. passes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가 동사 2번인 거예요. strikes 그래서 맞는 거예요. 지구의 표면을 강타할 때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고 대기가 이렇게 있고 태양빛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관통해서 표면에 탁 부딪힐 때 it hits up the planet 이 지구의 뭡니까 열을 높인대요. Without the atmosphere. 근데 이 대기가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the planet 그 행성이 would regularly 규칙적으로 turn frigid. 이게 이제 몹시 추운이죠. 그래 이게 되다요. 몹시 춥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호책이네요. 그지? Furien was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뭐한 to recognize 알아챈 이 말이요. 인정한 the atmosphere 이 대기가 in sunlight 단열하다죠. 지구를 from heat loss 열의 손실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Like a blanket 담요처럼요. 그러다가 1859년에 과학자 존 틴달이 discovered 뭘 발견했냐면 something astonishing 굉장히 놀랄만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About one of the trace gases in our atmosphere. Trace가 원래는 흔적이잖아. 그래서 흔적만 남기는 가스였고 미량 가스, 미량 기체 이 말입니다. 우리 대기에 있는 미량 기체에 대한 놀랄만한 걸 발견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While the other major component of the atmosphere 대기에 있는 다른 주요한 요소들 즉 누굽니까? 나이트로젠, 질소라든가 산소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transparent to long wave radiation 장파 복사입니다. 장파 복사에는 그 빛의 복사에는 transparent가 투과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는 is not 보이시죠? 그럼 앞 문장의 동사를 딱 보셔야 돼요. Transparent is not transparent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는 투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장파 복사가. 그래서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제 이산화탄소가 along with 뭐와 함께 water vapor 하면 수증기죠. 수증기와 함께 even in small quantities 굉장히 작은 양이 있어도 그 다음에 주어 동사하고 끝났거든요. while 했죠. 그러면 주어 그지? 동사하고 접속사 주어 동사 끝났잖아. 아 이 문장이네요. 미안해요.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 양에도 which 꾸미는 말이니까 동사해야 되죠. observes 이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이산화탄소가 수증기와 함께 흡수해버린 거야. 장파 에너지를 which 그러고 이 에너지를 열로써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Several decades later, 그러다가 수십 년 후 Swedish chemist, 스웨덴의 화학자인 이 사람이 went further, 더 나아갑니다. 연구가. 그래서 suggesting that, 뭐라고 제시하냐면 접속사겠네요. 뒷문장이 완전하면 돼요. Increased level of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의 증가된 수치가 대기권에 있는 그 수치가 could alter, 바꿀 수도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갑자기 나오면 가정하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다. 지구 표면의 온도를 이 말입니다. Since that time, 그 이후로 observation and experimental evidence, 어떤 관찰과 실험적인 증거는 반복적으로 확인했죠. 이 초기의 발견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거네요. 그죠? 열을 그지 투과해가지고 이게 다시 반사가 안 되는 거잖아. 장파 복사니까 복사하니까 반사가 돼야 되는데 반사 안 되고 가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하우스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Next. 자 8번 갑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역사적으로 prevention has been prioritized 예방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왔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뭔가를 예방하기보다는 일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거지 뭔가 예방하는 게 있어왔지는 않았단 말이야. Furthermore, 게다가
virtually 실제로 no attention has been paid 어떤 주목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뭐에 있어서 전치사니까 ing 쓴 거야. Fostering a systematic 체계적이고 quality prevention approach 질적인 예방 조치를 어떻게 foster가 기르다 양육하다잖아. 그걸 발전시키는 데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for decades 수십 년간 the national prevention model 이제 국가의 예방 모델이라는 것은 주로 어디에 의존했냐면 사람들을 educating 교육시키는 거예요. About health and safety risk 건강상의 위험과 안전의 위험에 대해서 뭐라고 바라며 분석음이죠. 사람들이 그들이 would magically 마법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꿀 거다라고 그러니까 교육만 시킨 거죠. 이제 바꾸세요. 뭐 손을 자주 씻으세요. 이렇게. As well intended as educational efforts are 교육적인 노력이 잘 의도가 돼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when이 부사고 의도되니 형용사거든요. 그랬을 때는 주격 보호 즉 이형식 도치가 아니네요. 그죠? 도치인 줄 알았네요. 주격 보호 잠깐만 있어봐. 주격 보호 주어 동사 뒤집게 돼 있는데 안 뒤집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육적인 노력이 잘 의도가 돼 있는 만큼 They can never be very effective. 근데 매우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보로 해석해야 되네. 그지? 교육적인 노력은 잘 의도되었지만 그 교육적인 노력이 효과가 있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야. 뭐 없이는 simultaneously 동시에 changing home 뭐를 바꿔야 되냐면 집에 있는 환경과 community environment 그 지역사회 환경 social norm, 사회적인 기준, policies, 정책, institution, 기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효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Establishing a broad view. 그래서 폭넓은 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 폭넓은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브로셔가 소책자잖아요. 소책자 넘어. 그러니까 작은 책자에 뭔가를 막 기재하면 내용이 뭐 그다지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책자의 내용을 넘어선 폭넓은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 is critical, 굉장히 중요합니다. Research has shown, 연구는 보여지기를 It is unrealistic, 비현실적이다. To expect that, 뭐를 기대하는 게 simply warning people about the danger.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단지 경고하는 것이 will be sufficient, 충분할 거다. To help them change their long-standing habit,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데 충분할 것이고 혹은 avoid a health exposure on their own, 사람들 스스로 건강하지 않은 노출을 피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것들이 동시에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 investment in teens health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10대의 건강에 투자해야 되고 safety 안전, 교육과 권리에 있어서의 투자는 이렇게 되네요. 다시 10대의 건강과 안전, 교육, 권리에 있어서의 투자는 empower 그들에게 10대겠죠. 10대가 to reach for their dreams 그들의 꿈에 도달하게 하고 build a better lives for themselves 자기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또 자기를 위한 삶, 지역사회를 위한 좀 더 나은 삶을 만들게 권한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10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한 예방조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3번 틀렸고요. A quality prevention approach. 그래서 아주 양질의 예방 접근이라는 것. 이게 이제 소재죠. 그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In is one 어떤 거다? In which 그 예방 조치 안에 교육이 a part of well designed 잘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이해되는 노력의 부분이다. To broad improve 폭넓게 개선하기 위해서 community environment 지역사회 환경이나 social norm 사회적 기준 institutional practice 기관의 관행 policy 정책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부가 된다. 교육은 필요하긴 한데 다른 것도 같이 바꿔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답은 4번 골랐고요.
자, 마이크를 여기에 하는 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요 밑에 지금 크게 이런 목 마이크 두 개를 설치했는데,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개선해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